3살, 4살 보면은 부모님이 말하면은 바로 실행을 합니다. 이게 옳고 그름을 따져서 실행을 하고, 그리고 사춘기가 되면은 애들이 이제 잘 부모님 말을 말안 듣거든요. 근데 저는 처음 그 회장님 말씀을 듣고 저는 믿었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 말씀하시면서 진정성을 느꼈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게 진짜 내가 접하지 않았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박광일 회장님께서는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만 이루어진다 그러면 나도 애터미 사업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겠다. 진짜 이때는 자신감 엄청나게 이게 있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전 세계를 품고 싶은 크라운 마스터 김문겸. 딸의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기반으로 한그 무역을 했습니다. 이제 주로 아이템은 의류하고 신발, 화장품 등 액세서리를 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러시아라든지 또는 중앙아시아, 미국, 캐나다, 일본, 독일 등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나갔었습니다. 2008년, 2009년, 2010년 이때가 가장 그 피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모든 그 경비 빼고 순수로 이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그 벌었었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잘 나갔었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 와이프가 처음으로 이제 저에게 그때 얘기를 했었어요. 애터미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와이프는 그때 이제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애터미 그 치약 칫솔 좀 사달라고 해서 그때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리고 애터미를 와이프는 그때 알아본 거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기를 이제 다단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단계 나오자마자 저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언론에 많은 그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그래서 다단계를 하면 집안이 망한다는 것도 또 언론에서 들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진짜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애터미에 대해서. 계속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저녁 먹고 알아봤었어요. 자꾸 그 얘기를 하니까 컴퓨터에서 이제 계속 그 찾아보고 하다 보니까 성공의 8단계, 오토 판매사의 길, 균형 잡힌 삶, 그 인생 시나리오 하는 거 있잖아요. 그 BOD, 마케팅 플랜도 들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강길 회장님 강의를 들으면서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는 말을 제가 처음 들었거든요. 절대라는 말은 보통 부정어로 제가 이제 사용하는 걸 들었는데 절대 품질, 절대 가격 듣고 이게 뭐지? 이제 그런 말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인 말할 때는 최상이나 특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절대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절대. 그래서, 아, 그 당대에 가장 뛰어난 이 제품을 절대라는 말을 붙이면 절대 품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그 제품에 대한 가격, 이게 이제 절대 가격이 되는구나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했던 것보다 마음 놓고 할 수가 있겠다. 그게 이제 들어갔었어요. 그 사원을 또 처음 제가 이제 접했을 때, 야, 진짜 이 사원대로만 내가 실천을 하면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했던 것과 완전히 그 다른 걸 내가 이룰 수 있겠다 한걸 느꼈고, 그래서 이 애터미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회장님 강의 들을 때는 엄청나게 자신감이 많이 생겼어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필드에 나가서 하잖아요. 아, 지금 돌아보면 2016년 4월에 제가 그 회원가입을 해서 그 1년 동안 후원수당을 한 달에 한 번, 두 번,
많으면 세 번. 그러니까 한 달에 십 몇만 원, 20만 원 이렇게 벌었거든요. 그 말은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현실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상대방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때 이제 많이 마음이 힘들었었습니다. 그 힘든 기간에 가장 그 힘이 돼준 사람이 바로 이제 저희 와이프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네문 센터장님.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냈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정말 내가 긍정적인 에너지와 부정적인 에너지 중에서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많이 커지거든요.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커질 때마다 이 힘든 게 딱 보여요, 얼굴에. 그러면 와이프가 진짜 좋은 얘기도 해줬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네버 기브업 하면서 이제 제 카톡에도 막 이렇게 써놓고 막 그렇게 했었거든요. 포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그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낸 것 같습니다. 힘들면 나도 힘들어서 마음 아픈데요. 이렇게 해서 그래도 저는 살기 보면 항상 계속하면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도 계속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이전에 지금 계속해요. 이것 때문에. 아직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는 않는데요. 해외에 나갈 때 보통 회원들과 이 미팅을 한 다음에는 같이 식사를 합니다. 회원들이 원하는 그 이 메뉴대로 시켜서 이제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할 때 이 영수증을 안 보고 그냥 카드를 낼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가 생겼을 때 아 진짜 내가 성공을 했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Absolute Selective 6종 세트 이걸 제일 좋아합니다. 남자 화장품은 사용했을 때 저 피부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더 페임도 사용해 봤는데 그거보다는 앱솔루트 6종이 저희 피부 타입하고 많이 맞아가지고 그걸 제일 좋아합니다. 애터미는 우리에게 내리 가족 사랑이다. 내리 가족 사랑은 처음에 우리가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로 만나지만 나중에는 가족과 가족이 사랑으로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마케팅 플랜에도 보면은 글로벌 무한 단계가 있듯이 회원과 회원 간의 내리 가족 사랑이 계승되고 승계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가족과 가족이 승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터미를 통해서 글로벌 회원들이 내리 가족 사랑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그 미션을 우리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